해수욕지 69일차 오늘이 옐로우탱 살리기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옐로우탱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. 총 3번의 밥을 먹여봤는데요. 내일 풀어줘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. 아침을 먹이고 나서 아주 약간 배가 나온 모습이네요.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 어제보다 호흡이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그 다음은 오후 4시입니다. 운동을 다녀오는 바람에 4시에 먹이를 주게 되었는데요. 이제 두 번째 먹이 주는 시간인데요. 아침에 비해서 확실히 먹이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밥을 먹여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. 분홍색 플레이크 사료만 쏙쏙 골라 먹더라고요. 이번에도 밥을 조금 먹였더니 배가 살짝 나온 모습입니다. 그리고 말미잘 씨는 또 이렇게 이사를 하고 있네요. 도대체 언제 활착을 할 거니? 이 말미잘 자식아! 그리고 아주 잠깐 다른 물고기도 한번 봐줬습니다.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인데요. 옐로탱이 이제 정신이 조금 드는지 격리통이 갑갑하다고 느끼나 봐요. 그래서 세 번째 밥을 먹여봤는데요. 아직은 먹이를 먹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편식을 하기 때문에 내일 풀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이번 일로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깨닫고 더 애착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내일 풀어줄게, 옐로탱.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.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.